네,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용사의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진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미용사 위생 관리 해서 그 외모 관리, 복장 관리까지 수업했고요. 이번 주 수업은 미용 업소에 대한 업소 위생 관리 내용입니다. 오늘은 퀴즈까지 같이 풀고 끝날 거고요. 여기서 푼 친구들은 별도로 퀴즈 과제를 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다가 4주차 출석 체크 과제 4주차입니다. 수업 위생 업소에 이거 공유를 안 했구나. 내가 화면 공유를 위생 업소에 위생 관리 미용 업소에 위생 관리 미용 업소에 위생 관리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담아서 왜 그러냐면 그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기면 이게 이제 들어온 근거로 누구누구 이름이 딱 떠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도윤 친구 안녕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들어오면 이렇게 채팅방에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야 수업을 잘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들어왔구나, 이게 딱 눈에 딱 영상을 보지 않아도 자료가 쫙 친구들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카운 문제풀이 할 건데요. 그 문제풀이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미리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 게임으로 지금 해볼 거라서 선생님하고 하는 거 하고 두 개를 올려놓을게요. 링크를. 그래서 오늘 한 친구들은 파일이 아니라 벌써 작업 안 되는데 안 작업 안 되고 링크만 걸어줘야 되는데 이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링크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을 거고요. 저랑 같이 할 링크. 오늘 수업 시간에 한 친구들은 과제를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수업을 안 들어온 친구들은 과제를 해야 되겠죠. 이해 오시죠? 그래서 우리 수업을 안 들어온 친구들은 4월 10일까지. 4월 10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8, 7일. 8, 9, 10. 화수, 목, 금. 7, 8, 9, 10. 금요일 12시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자막 그 링크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리면 이거. 온라인 수업에 안 나온 친구들은, 두 번째 카우스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퀴즈를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해도
그 완료 버튼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제를 실컷 했는데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출 과제 제출이 지금 미제출로 뜨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명이 미제출로 뜨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네 과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고 이게 지금 핸드폰 창이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 창인데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과제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풀기만 하고 이 밑에 있는 네 과제가 할당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클릭해서 요거를 풀고 나서 푸는 거는 봤다고 쳐요. 풀었어요. 그리고 완료된 거를 캡처를 했죠. 제가 캡처를 했죠. 그럼 다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요.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네 과제를 클릭을 하면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 추가했을 때 지금 방금 캡처한 거를 여기다가 올려요. 첨부 파일로 올리고 이 완료 버튼. 물론 이 첨부 파일을 안 올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증거물로 올리라는 거죠. 캡처한 거를 수업 나는 이 과제를 풀었다. 그리고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로 뜹니다. 완료로. 근데 이 작업을 지금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출함으로 뜨잖아요. 제출함. 제출함으로 뜨죠. 네. 이거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안 푸는 친구들은 할당됨이라고만 하고 미제출로 되어 있고 지금 밑에 이걸 안 봤기 때문에 그래. 여기 네 과제를 눌러서 요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다가 해주셔야 돼요. 제출을 완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채팅방이라도 아니면 댓글라도 좀 해주시죠.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해하셨군요. 자, 그래서 과제를 완료해 주시고요.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과제 만들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5점으로만 하고,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날 12시까지. 주제는 과제 출석 체크. 해서 올릴게요.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4주째. 지금 쭉 1주, 2주, 3주, 4주까지 쭉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족도 설문조사도 있으니까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주세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제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내용 들어갈게요. 자,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지난주까지는 미용사의 위생관리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줄여서 음소거를 할게요.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용업소의 환경위생관리의 학습 목표는 청소 점검포에 따라서 미용업소 내부와 외부를 청소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용업소 내에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환기를 할수 있다. 미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까지가 여기 학습 목표고요. 자, 필요 지식 보시면 미용업소의 환경위생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공중위생 관리 대상이에요. 우리 미용실이라고 하는 업체는 공중위생 관리 대상이고요.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 가면 염색제 쓰죠, 펌제 쓰죠, 탈색제 쓰죠, 그리고 샴푸할 때 샴푸제를 써요. 이런 화학물질들을 쓴단 말이죠. 여기 이제 화학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합성 염료는 영구적 산화염료, 과산화수소를 산화시켜서 방향족 디아민을 생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체에 미친 영향 보면 눈이나 코, 인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합성 염료예요. 그 다음에 금속성 염료도 써요. 합성 염료도 쓰지만 금속성 염료를 쓰죠. 얘는 약간 그 알루미늄 코팅막이 있는 금속성 염료죠. 얘는 진짜 특히 납을 포함하는 복합 물질이에요. 납. 납 중금속이잖아요. 콜타르. 얘는 돌연변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엄청 해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탈색제예요. 탈색제. 우리가 염색제 쓰기 전에 밝은 색 모발을 할 때는 또 탈색제를 쓰잖아요.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과산화황산암모늄, 말이 좀 어렵네요. 과황화칼륨. 이런 그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피부, 눈, 코, 인후, 폐, 이런 부분에 우리 코끼리로 다 들어가요. 눈, 피부로도 들어가고, 코, 그 다음 코 들어가면 이제 인후 여기 있잖아, 목, 이런 자극을. 특히 이제 폐까지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펌제예요, 펌제. 펌, 머리 펌할 때 쓰는 거. 알코올, 브로민산염, 과산화니트륨, 붕산, 암모늄 티오글라이콜레이트. 아, 이름 너무 어렵다. 글리세롤 글라이콜레이트. 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화학약품들이 이렇게 까뜩 들어있어요. 얼마나 해롭겠어요. 자, 보세요. 1부는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눈, 코, 인후 자극, 호흡기 문제, 호흡 곤란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심하면 천식까지도 가죠. 피부 자극, 화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코막힘, 콧물, 비염의 초기 증상이죠. 재채기, 천식,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이죠. 접촉성 피부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일으키다 보니 미용실에 처음 근무하는 친구들 이 손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거칠어지고 어떤 애들은 막다 벗겨지고 병원 피부과 가서 치료하면서 약 먹어가면서 진짜 직업병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는 이 화학약품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자, 중화제 볼게요. 페나세틴. 이 페나세틴은 실험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샴푸와 컨디셔너. 자, 샴푸와 컨디셔너도 안전하지 않아요. 자, 알코올, 석유 정제물, 폼알데히드, 피부염, 천식. 그 다음에 이 헤어스프레이가 진짜 해롭잖아요. 왜 공기 중에 이렇게 막그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폐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가는 고객들이야. 일부 노출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항상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루 종일 거기에 노출이 돼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면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미용실에서 잘 일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양은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안에 공간에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무 중에는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미용업소의 기온하고 습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온은 대기 온도를 말하고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덥지도 춥지도 않는 최적의 온도를 18도씨라고 보통을 보죠. 근데 18도씨가 사실은 조금 쌀쌀해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뭔가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5.6도에서 20도에서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습도는 4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쾌적함을 주는 온도하고 습도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5도에서는 70% 정도 습도가 적당하고요. 18도에서 20도 사이에는 60% 습도가 좋다고 하고요.
21도에서 23도에서는 50%, 그리고 24도 이상일 때는 40% 습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습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막 불쾌한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여름에 막 후덥지근한 느낌은 온도도 높은데 습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줌이 10분 후에 꺼진다고 하네요. 꺼지더라도 다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펌제 및 연모제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항상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이거 시험 문제를 냈어요. 15도에서 25도 사이에 펌제하고 연모제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그러면 15도에서 25도라고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온도나 습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요즘은 냉난방기가 발달이 돼서 굉장히 뭐 춥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환기는 정말 자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그 안에 갖다 놓던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시는 분이 많아서 다행히 그 미용실 안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면 정말 최적의 조건이겠죠. 근데 자연환기를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환기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와 그 바깥에 깨끗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환기라고 해요. 그리고 환풍기나 창문, 출입구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해야만 자연환기가 이루어지죠. 아니면 이제 선풍기, 환풍기, 전기 그 뭐야 전기 그 공기청정기 전기로 할수 있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기계환기, 강제환기로 이렇게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크게 구분이 돼요. 자, 자연 환기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에서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자연 환기죠.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에 더러워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올라가서 외부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환기가 되고 온도차는 5도 이상. 이게 중요해요. 자, 실내외 온도차는 실내 온도차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밖에가 영하인데 5도로 해놓을 수는 없긴 하죠. 근데 이제 환기를 할때 얘기예요. 환기를 할때 온도차가 5도 이상이고 창문이 이렇게 상하로 위치했을 때 환기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죠. 자, 실내 온도차가 몇 도라고 했죠?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환기를 할때 실내 온도차가 5도 이상으로 되게 실내 환기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환기를 잘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좁은 실내에서 장기간 환기를 하지 않으면 불쾌감이나 현기증, 권태, 식욕 저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고객과 미용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하루에 보통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된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꼴로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용업소의 구조상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자주 할수 없을 때는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겠죠. 환기팬,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거 활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자, 미용업소의 이제 위생관리 두 번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볼게요. 자, 미용업소는 정말 청결해야지 막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잘린 게 그대로 막다 있고 솜이며 막 여기저기 날려 다니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용업소에
위생관리, 청결 상태 굉장히 중요하고, 위생 수준,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위생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좋은 이미지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용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지 않은 미용실은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안들 거예요. 자, 미용업소를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별로, 그 다음에 기기나 도구별로, 청소나 소독 방법별로, 시기별로, 주기별로 업소의 상황에 맞게 분류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청소 점검표를 준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죠. 자, 공간별 위생관리 볼게요. 자, 미용업소는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림 2-2죠. 미용업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의 공간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데스크도 있고 대기 공간도 있죠.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샴푸 공간, 제품 보관 공간, 휴게 공간.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샵에 공간을 구획을 해놨죠. 이 정도 되면 보통은 50평 이상에서 100평 정도는 되는 규모야 이렇게 정도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차도 마시고 하는 이런 대기 공간도 넓잖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공간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들어온 친구는 1시에 수업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20분. 그치? 자, 그 채팅방에 들어온 하늘이 친구는 저 교수님 들어왔어요 하고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자,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크게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보통은 직원 휴게소에서 작업도 준비하고 여기서 간단히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공동으로 쓰는 공간일수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어질지 않았다고 그런 이제 핑계 아닌 핑계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누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치워야 돼요. 그게 이제 학급 생활을 할 때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기 수업을 하다 보면 미용실처럼 실기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네일아트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뭐 피부 관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잡다한 미용 재료들, 소모품에 대한 막그 휴지들이 엄청 나옵니다. 청소해야 될 것들이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 자기 자리만 잘 치워도 되는데 자기 자리도 안 치우고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서 교수님이 체크를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도망가는 친구도 있겠고 제가 안 했어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지 않음에 대한 핑계로 그 같이 치우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교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친구는 미용실에 가서도 고객이 한 거를 내가 하지 않았다고 안 치우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상황이 바쁘다 보면 미용실에서도 원장님이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바쁘면 미처 못 보고 못 치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핑계만 대고 안 치울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게 교수님의 염려예요. 그래서 청소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내가 어지럽힌 것이 아니더라도 청소할 게 보이면 해야 되는 게 청소입니다. 그 점을 좀잘 알고 우리는 서비스직을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직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위생관리.
그래서 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준비 공간, 쓰레기 분리수거함, 청소도구, 세탁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고, 수시로 청소와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하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자,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자, 미용업소별 위생관리 방법 여기 볼게요. 자, 서비스 공간은 안내 데스크, 대기실, 작업실, 샴푸실, 두피 모발 관리실, 이런 걸로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돼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이게 체크리스트죠.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주 1회 해야 되는 거, 소독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죠. 그리고 서비스 공간도 제품 보관실, 탕비실, 작업 준비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직원 휴게실까지 분리를 해서 자, 정리정돈은 매일 해야 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별도로 했네요. 자, 정리정돈 매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되는 게 탕비실, 작업 준비실, 직원 휴게실. 그다음에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게 제품 탕비실, 작업 준비실, 직원 휴게실. 자, 주 1회 청소하는 게 제품 보관실, 소독해야 되는 게 샴푸실, 두피 모발 관리실, 탕비실, 작업 준비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이제 소독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균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일수록 소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방법 및 시기별 위생관리를 보면 청소와 소독은 위생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장소와 대상물에 따라서 적합한 청소도구하고 제품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정리정돈은 수시로, 먼지 털기, 쓸기, 닦기, 소독하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미용업소에는, 자, 표 2-3처럼 점검을 매일 해야 되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월 1회는 환풍기하고 유리창, 연 1회 해야 되는 게 간판, 조명, 냉난방기, 전반적인 환경 상태. 자, 청소는 매일 해야 되는 거, 주 1회 해야 되는 거, 월 1회 해야 되는 거, 소독은 사용 직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매일 해야 되는 거, 아까 말했어요. 영업 전 청소, 시술 직후 청소, 영업 마무리 청소. 주 1회 해야 되는 게 안내 데스크, 직원 휴게실, 탕비실. 매일 청소를 진행하고도 탕비실은 맨날 해야죠. 거기서는 이제 재료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거기서 밥을 못 먹는 직원들 식사도 좀 간식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어지럽혀져 있는 곳이 직원 휴게실하고 탕비실이겠죠. 그래서 주 1회 대청소 같은 청소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월 1회 해야 되는 게 바닥 청소, 천정의 구석 같은 데 청소, 벽이나 계단 청소. 그 다음에 소독을 사용 직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빗. 자, 어떤 미용실은 사용한 빗을 소독을 하고 비닐을 딱 해가지고 손님 올 때마다 비닐을 재주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줘요. 근데 어떤 데는 정말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막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고 이런 빗은 아무도 쓰고 싶지 않죠.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빗컵 브러쉬.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소독해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용업소의 폐기물 볼게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자, 폐기물 관리법 2조에 보면 생활 폐기물이 있고, 상업적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고, 누가 침 흘리고 잤어? 진심이야? 네, 수업 중이에요. 그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채팅방에 이름이 뜨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금 늦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또 수업이 나중에 들어온 줄 알지. 방에 근거를 좀 남겨주세요. 자기 이름을. 그 제가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채팅이 우리 친구가 지금 들어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소정 친구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채팅방에.
서정 친구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미용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일반적인 이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이 되고 폐기물별 배출법은 표 2-1을 보셔야 돼요. 자, 아파트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죠. 모든 이제 업체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도 폐기물이 뭔지 정확하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잘 모르시는 주부님들도 계셔서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바나나 껍질하고 달걀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야 된대요. 음식물 폐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하고 달걀을 깬 껍질은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 그 닭벽다구 이것도 일반 폐기물이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그럼 뼈다구 종류나 조개 껍질은 다 일반 쓰레기 종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일반 쓰레기는 백색 종량제 봉투죠.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나 흰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특수 쓰레기가 있죠. 요거는 황색 종량제 봉투나 백색 마대 봉투를 써서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가연성. 자, 옷이나 인형이나 장난감 목재는 불이 잘 붙잖아요. 얘는 황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요. 자, 불이 잘 붙지 않는 게 뭐예요?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이런 거는 백색 마대 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 종량제 봉투를 써서 물기를 꼭 짜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해서 2리터짜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녹색 종량제 봉투에다 해서 버려주라고 되어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자, 일반 투명 봉투에다가 쓰시는데요. 재활용용 봉투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 분리 일에 대출이 되고 그 외에 그 주택에서는 평일 야간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서 장소가 이제 보이는 내부가 보이는 일반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 달라고 합니다. 자, 미용업소의 쓰레기 배출. 주로 이제 배출되는 쓰레기가 머리카락이 미용실은 가장 많겠죠, 진짜. 그다음 펌제 연모제를 사용하고 난 용기도 있고, 뭐, 봉투를 했으면 박스도 있을 것이고,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미용 잡지 같은 종이류, 음식물 쓰레기, 접경용, 음료수 용기, 뭐, 일회용 용기 이런 거 많이 있겠죠. 종이컵 같은 거. 이런 쓰레기는 종류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다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귀찮다고. 그러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또 지저분해지겠습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 더 귀찮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연모제 용기, 휴지 등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시고요. 자,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는 아래에 표 2-5를 참고해서 분리해서 배출한다. 보세요. 신문,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하고요. 다른 재질, 비닐이나 기타 오물이 붙지 않도록 배출해 주시고요. 책자나 노트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표지가 있거나 스프링이 껴있는 경우 있잖아요. 가급적 제거해서 배출하는, 아우, 이거 집에서도 사실 힘든 일이긴 해요. 자, 상자로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철핀, 택배 영수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 밟아서 배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팩, 우유팩이 있고 종이컵이 있겠죠. 우유팩은 반드시 내용물을 버리고, 화장실이나, 이제, 아니면 개수대에다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물로 한번 씻어주고 이런 센스. 그 다음에 종이팩을 펴서 말리거나 압착해서 배출.
자,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해서 배출. 일반 폐지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종이컵은 내용물을 일단 없애야 되니까 비우고 차곡차곡 쌓아서 배출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금속 음료수 많이 나오겠죠? 알루미늄 캔 내용물을 비우고 밟아서 압착해서 배출.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그다음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헤어 스프레이를 다 쓰고 캣이 남았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자,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해야 되죠. 어디 여기다가 막 계속 뭘 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페트병. 자, 물, 생수도 나올 수 있고, 뭐 컵, 콜라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된 상표나 납을 제거한 다음에 압착 후 배출되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는 다른 재질을 이제 떼어내고 배출. 자, 비닐. 비닐봉투는 뭐 커피 믹스, 라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다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 후에 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배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온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서 또다시 자원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리사이클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무척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잘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 지구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분리배출의 4대 원칙인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비운다. 그냥 버리면 얘를 재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을 항상 버려주시고요. 자, 헹궈주셔야 돼요. 내용물을 버렸다 할지라도 우유팩 같은 거. 그 우유가 남아있거든요. 재활용 못한대요. 뭐 야쿠르트 병도 그렇겠죠. 그리고 뭐 요플레 같은 거막 끈적끈적한 거다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걸다 헹궈서 이물질 뺀 다음에 플라스틱만 버려주셔야지 그게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자, 이 페트병인데 비닐이 쌓여있죠. 비닐 빼고 분리해서 버린다.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섞어놔요. 진짜 이거 정말 힘들겠죠. 다시 눈에 보이죠. 버릴 때야 눈에 보이지만. 다 섞여 있는데 찾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를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때잘 버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폐기물 관리법은 한번 보시고요.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이번에 퀴즈를 안 냈어요. 자, 의료 폐기물 여기 해당되죠?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뭐가 있겠어요? 특히 주사기, 그다음에 이게 피가 묻어 있는 그 알코올솜 이런 것들이 다 의료 폐기물에 해당이 되죠. 그런 거 따로 버려야 돼요. 자, 미용업소 환경위생 관리하기 수행 내용이에요. 수행 내용 잠깐 간략하게 보고 빨리 퀴즈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안전유의사항, 자, 미용 서비스 후 즉시 정리정돈을 하는데요. 자, 미용업소의 냉온수, 온수기를 달아서 쓰는 게 좋겠죠. 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화학약품은 용기에 적당량을 덜어서 사용하고 남아있을 경우는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용기는 물에 씻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소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온풍기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주시고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과하고 음료수, 이런 것도 유통기한을 잘 따져서 주셔야 되죠. 상하고 오래된 거를 고객한테 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적절로 더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생 상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용 컵. 보통은 이제 종이컵 쓰니까. 근데 종이컵이 환경에 굉장히 나쁘다는 거 아시죠?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기류 이런 것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소독기에 보관한 다음에 소독해서 보관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자, 청소 점검표에 의해서 미용업소의 입구, 데스크, 고객 대기시간, 서비스 공간, 샴푸대, 화장실, 제품 준비실, 직원 휴게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청소하고 소독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마친 장소와 정리정돈은 즉시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매일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위생관리. 자, 첫 번째 보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청소를 점검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점검표에 맞춰서. 점검표가 안 나오네. 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뒤에 부분이니까요. 남겨두시고, 아, 청소하는 게 계속 나오는군요. 네, 여기까지가 분리배출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물질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독기 아니면 이거는 온장고죠, 온장고. 온장고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셔야 되고, 타월 비품 관리실. 그 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도 머리카락, 손님이 쓰고 남은 머리카락 엄청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냉온풍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고, 다과 음료수, 유통기한, 위생상태, 이거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청소 점검표에 의해서 입구, 데스크, 고객 대기 공간, 서비스 공간, 샴푸대, 화장실, 제품 준비실, 직업 휴게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돼요. 자, 미용업소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매일 위생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와 청소를 전반표 기반으로 그림 2-4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로 한번 이물질들을 다 버린 다음에 정리정돈 의자 똑바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핑거프린트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울도 닦아주고요. 입판 청소를 하고 출입문을 오픈하고 매장 내 조명을 켜주세요. 그리고 출입문 주변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청소. 안내 데스크 정돈하고, 종이 정돈하고, 청소. 그 다음에, 거울하고 위창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거울용 청소도구를 이용해서 얼룩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객 경대 앞에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과 고객의 의자 주변을 청소해서 먼지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전판용 그 제품 진열대 청소 상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청소하고요. 자, 고객 대기 공간, 탕비실 이런 걸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정지정돈하고 청소하고요. 자, 대기 고객을 위한 서비스 스마트폰 보급으로 자, 잡지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와이파이 제공이라든지 충전에 필요한 케이블 및 충전 도구 이런 것들은 갖다 놓으면 너무 고객들이 편리하게 잘쓸수 있겠죠. 그리고 뭘 드실 건지 음료와 다과를 준비해서 고객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자, 그림 2-5 보면 비품 관리하고 온장고하고 이제 치우는 사진이 나오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자, 샴푸, 트리트먼트 등 제품이 종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샴푸실에 사용할 샴푸, 트리트먼트, 이런 제품이 종류별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부족하면 보충하면 좋겠어요. 사용할 수건, 뜨거운 핫타올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불결한 상태를 점검하고 걸음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버려 주셔야 되겠죠. 이런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샴푸가 끝나면 사용자,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샴푸 볼과 샴푸대 주변에 물기를 닦아주고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림 2-6과 같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얼른 쓸어서 다음 고객이 불쾌하지 않게끔 이제 하고 위생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위에 그 화학제, 이렇게 연모제, 용기제, 연모 용기, 연모제 담아서 사용했던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게 엄청 쌓이겠죠? 뚜껑과 분리된 용기, 뭐가 보여 이쑤시개 같이 보이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제 쓰는 거죠. 자, 사용해 남은 연모제를 이런 방법으로 순서대로 잘 해주시고요. 우리 찍찍이 참잘 나왔죠? 자, 펌 작업이 완료되면 그림 2-9와 같이 사용했던 로드, 고무밴드, 파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물로 세척해서 약재를 씻고 다음 각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관해 놓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업 종료가 되는 시간에 다음날 영업을 하기 위한 청소를 대충 하고 가시면 그 다음날 너무 편하겠죠. 대청소를 해주고 수건이나 가운 이런 세탁물을 분리하고 세탁을 해주시고요. 작업시 사용했던 미용 도구 기기를 정리합니다. 샴푸대, 제품 준비실, 직원 휴게실,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미용 업소 바닥 구석구석 잘 쓸어주시고 머리카락이 끼었나 어쨌나 세탁이 마무리된 세탁물의 건조를 위해서 건조대에 널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 1회나 월 1회로 청소해야 되는 거 청소 대상에 적합한 세제 도구 기기를 준비하고요. 환기를 위해서 문과 창문을 열어주시고 구역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바닥 청소 그다음에 청소 전 집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청소, 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 청소 기계 사용 시 세제 1회, 물 3회 정도로 계속 그 굴러다니면서 청소하지 않게 계속 필터를 갈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3회 세제 1번, 물 청소 3번 정도로 바닥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천장 청소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등박스는 정전기 등으로 연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낮에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털어주시고 박스 반사판 물걸레 마른 걸레로 닦아주고 자, 환기 터널은 걸레를 몇장 연결해서 환풍 터널 위에 윗면에 먼지를 닦아주시고요. 천정 조명은 조도가 약해지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할 때 감전되면 안 되니까 항상 스위치 다 내리고 갈아주시고요. 자, 벽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도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자, 벽에도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뿌려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희석제. 희석액을 뿌려서 5분 동안 방지한 다음에 닦아주는 게 얼룩의 제거. 그리고 깨끗하고 건조한 걸레로 마무리. 그리고 이제 스티커가 붙인 경우는 붙인 경우는 스티커 전용 제거제를 뿌린 다음에 10분 정도 방치해서 이게 조금 분리되도록 해주시고 걸레로 끈끈함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계단 청소할 때는 청소 세제를 물에다가 희석해서 수세미로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은 여러 번 닦아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다 그것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작업용, 의자도 잘 닦아서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은근 그게 까만색인 경우가 많아서, 먼지가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하부가 받기로 된 미용 의자. 머리카락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미용 그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부가 전동으로 된 미용 의자. 이런 건 조금 더 이제 고급 의자고 이제 가격대도 매우 높죠. 그래서 전동으로 되어 있는 하부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끼이면 고장 서비스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잘 청소를 해주셔야 출장비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동용 작업대는 트레이, 요 끌고 다니잖아요. 트레이 자체가 더러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트레이를 잘 닦아주시고 머리카락에 끼어 있는 머리카락, 바퀴에 머리카락 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먼지 등을 제거를 한 다음에 철수세미로 묵은 때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스틸 광틸제로, 이제 이게 스틴렌즈이기 때문에 좀 광틸제를 발라놓으면 새 것처럼 바짝바짝하고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구성원별로 청소한 구역을 서로 바꿔서 점검을 해서 팀티칭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잘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요 표는 좀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미용 업소의 도구와 기기 관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자, 지금 이제 카웃을 한번 풀어볼까요? 카웃. 과제. 자, 위생관리 퀴즈. 한번 과제 체크 4주차 거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챌린지 기능이고 앞에 거는 호스트 기능이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호스트 해가면서 초대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식 버전으로 해볼게요. 카운 잇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카운 잇으로 들어가면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에 카운이 깔려 있으면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카오.it으로 모바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9234801로 들어가주세요. 과제로 할까? 너무 늦게 끝나고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과제로 다 해서 제출해 주시오. 제출을 하는 게 나을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들어가지고 안 되네.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수정해서 호스트 기능은 삭제를 할게요. 하고 이거 챌린지 기능은 여러분들 각자 해서 올려주세요. 카우트에다가 아까 완료 버튼. 완료 버튼 제가 누르라고 했었잖아요. 어딨냐? 아, 요구나. 자, 요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과제 여기 누르시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내가 이제 올리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첨부 파일 하나 올려가지고 제출. 완료하기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제출 취소하시면 안 되고요. 미완료 되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하세요, 그냥. 저는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 거고요.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각자 퀴즈 풀어주세요. 완료 버튼 잊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아셨나요? 여기 완료 버튼. 여기 과제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네 과제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과제가 잘 해당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과제 다 끝나면 더운이 이렇게 누르지나요? 캡처. 그렇게 해서 완료 버튼에다 요 첨부 파일에다가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완료로 꼭 표시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과제를 제출하겠습니까? 해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완료가 돼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질문 있어요? 질문?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자. 그 내용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미용업소의 도구 및 기기 관리 다음 주 다음 주 수업은 미용업소의 도구 및 기기 관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끝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